자, 두 선수 경기 시작합니다. 자, 1승을 기록 중인 솔라 선수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연승을 도전하고 싶어하는 린린 선수입니다. 아, 우와. 자, 전사 대 전사가 지속된다면 게임을 아예 못할 가능성도 높겠죠? 자, 오, 홀방 미린 솔라 선수를 상대로 이것 봐라. 그렇다면 난 퀘스트 홀방미를 가져온 린린 선수입니다. 카운터를 쳤죠. 테테전이지만 한쪽이 탱크로 200을 채우니까 이쪽은 배틀크루저를 뽑아놨네요. 어, 좋습니다. 아, 야마토캐논 한 박씩 날아가거든요. 자, 홀방미인데 홀방미인데 한쪽은 퀘스트, 한쪽은 퀘스트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웬만하면 퀘스트 있는 쪽이 유리하긴 하거든요. 손에 지금 박사움도 있고요. 자, 과연, 아, 불길의 심장 보는 순간 솔라 선수는, 아, 철면시 왜 덱수정씨가 안 줘가지고 나만 불리하기 시작하네 할 수 있습니다. 어, 근데 이런 건 좋아요. 왜냐면 변신을 하도 캐스트를 깨더라도 데스윙이 한 방에 안 죽기 때문에 이런 건 좀 느낌 있습니다. 방패 올리기. 자, 어, 나이론 사냥꾼. 자, 이제 초반은 서로 캐스트를 깨고 막으면서 하수인을 좀 수급하는 형식으로 흘러갈 거예요. 그리고 새끼 공포풀 뽑아옵니다. 이 싸움은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홀수 방면 전사 쓰는 솔라 선수가 먼저 필드를 깔고 압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린린 선수는 얼른 캐스트를 깨서 계속 딜을 넣어서 이겨야 돼요. 어, 근데 중간에 넘어갈 수 있는 늙은 거머리 멀록 같은 건 상당히 좋고요. 자, 동작 말체자를 좀 말을 아끼고 보죠. 경기가 좀 길어질 것 같네요. 다행히 그래도 한 분이 퀘스트 전사를 갖고 왔기 때문에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지진 않을 거예요. 이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은 둘 다 방패를 들었는데 한쪽은 중장갑을 입고 방패를 들고 있다면 한쪽은 방패는 들었지만 그래도 곤봉 정도는 들고 있어요. 곤봉. 그걸로 상대의 방패를 두드려 팰 겁니다. 자, 동전에 정신나간 천재 박사붐. 그냥 방면 대 방면 대결에서도 먼저 박사붐을 쓰게 되면 상당히 유리해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어? 근데 이건 변수가 될 수 있어요. 말체제라가 넣어준 교활한 마리지랑 카드는 엄청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물 많거든요. 자, 지금 경매장 지배인 표어도 있고요. 죽음의 글도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본인이 넣은 거겠죠? 영웅 능력 주문 영웅 능력 하려고. 자, 지금 때려놓고요. 자, 이러면 마린 나가기 좋죠. 안 나나요? 오, 브란 브론즈 리어드의 영웅 능력? 아, 이거는 너 이거 못 잡으면 나 보물 두 개 갖고 오겠다. 욕심 온? 실제로 지금 이게 잡을 카드가 난투 정도밖에 없거든요. 자, 영능을 봤더니 강철의 거대 개수와 기계새끼용 해서 속공전사 이러면 정리는 가능하죠. 이번 턴엔 안됩니다만 밀리죠. 이러면은 자, 올빼미. 아, 올빼미는 조금 아쉽습니다. 자, 이러면은 마린도 막 성공했어요. 자, 보물이 두 장이고요. 변수 생겼어요. 마린은 제압할 수 있는데 마린을 제압하다 보면 브란 브론즈 비어드가 또 살아날 수도 있고요. 자, 강타 쓰고 영웅력에 영웅 아껴주네요. 이게 아무래도 상대의 큰 하수님에서 난투를 아껴놓는 판단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오히려 그리고 난투를 쓰게 되면은 보물을 주기 때문에 그게 더 싫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도 필드를 그냥 막아놓고 버팁니다. 자, 자동 충돌 망치. 이거는 뭐, 이 자신감은 뭐죠? 당연히 왼쪽에 들어갈 거라는 자신감인가요? 설마.
와 실력. 게다가 랜드 블랙핸드. 이 카드 직접 넣은 건가요? 이것도 말치 대로가 넣어준 것 같거든요? 호드 그 자체. 생각보다 재밌어요? 탱크만큼 버티는 게 아니라 서로 그냥 골리앗도 뽑았다가 막 벌초도 뽑았다가 사이언스 베슬도 뽑았다가 레이스도 뽑았다가 막 치열합니다. 자, 체력을 좀 받더라도 빌드 정리했고요. 네, 파이어베트 뽑고 있고요. 꽈강 로봇과 자동화 마력 재능, 그리고 태엽돌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 조금씩 애매하거든요, 조금씩. 저라면은 버티는 거니까 도발이 역시 좀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퀘스트도 깨야 되고, 그렇죠. 자, 그럼 둘레 역사 레벨 10장이죠. 2터닝 브링이 던져지지 않을까 싶고요. 아, 맞겠네요? 10장 아닌가요? 9장인가요? 9장이네요. 아 근데 쓸 수 있는 카드가 애매해요. 자 일단은 지금 이 데스윙을 잡을 방법이 난투밖에 없어 보이거든요 지금은. 그리고 솔라 선수 입장에서 이번 2턴이 정리돼도 오메가 조립 시설로 펜스급을 할 수 있거든요. 오 이건 난투를 안 쓰겠다는 얘기죠. 동물원 로봇. 어 이거는 어차피 얘는 마법 면역이니까 박멸도 안 맞고 한 대 막아줄 수 있다는 판단인데, 자 과연 지옥철. 야 빨리 끝내기 위해서 이게 맞는데 이거 썼다가 상대 패트해버리면 미래가 없어지거든요. 자 강타. 아 그리고 이 동물 상자는 언제쯤 갖고 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 이러면은 여기서 이제 또 도발까지 세워주고요. 자 지옥의 원주 데스윙. 어 데스윙이 들어왔어요. 말체자르. 자 들어온 카드는 막강 에너지자 태엽돌이 고블린 그리고 광기 로봇입니다. 아 지금 이 어쨌든 결국 지금 린린 선수도 퀘스트가 늦긴 하지만 차근차근 깨지고 있거든요. 하나만 넣으면 퀘스트를 깨요. 그럼 이제는 난투를 이제 아껴놨던 난투를 영능력을 변신시킨 다음에 영능 필드 깔면 또 영능 필드 깔면 또 영능 요런 식으로 딜 압박을 줄 건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이 보물상자의 변수와 데스윙을 잡을 방법이 지금 없거든요. 자 그리고 블랙 고민이 됩니다. 오 시간 이렇게만 해줬나요? 오 안 잡았어요. 안 잡았습니다. 자 이러면은 올빼미도 나왔고 올빼미가 아니더라도 필드 뚫어낼 방법은 아 지금은 없네요. 올빼미 쓰고 본체를 넣어 딜을 넣어놓는 것도 방법이고, 왜냐면 이 데스윙 12 데미지 넣고 싶거든요. 자 그리고 자 주변 문제로 나오는 카드는 불. 와 이 아니 뭐죠? 오 그리고 본체가 아니라 12 데미지를 파괴전차를 잡아줬어요. 오 저는 이거는 본체를 칠 줄 알았거든요. 올빼미를 썼을 때 이건 본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민하는 게 또 아 이러면은 정리가 되죠. 아 요거는 이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명치를 공략해야 되는 솔라도스이기 때문에 체력을 좀 아 12 체력은 좀 많이 아쉽거든요. 그럼 오히려 본인이 난투를 써야 될 수도 있어요. 아 박사님 나왔습니다. 이러면 또 몰라요. 아 이거 아니 고민도 아니에요. 자 톨린의 술잔 이게 뭘 갖고 올까요? 아니 방금도 이게 왼쪽에 들어갔으면 서로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이걸로 뽑아줄 수 있는 카드 중에 제일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말체제로가 넣어준 기록관 엘리시아나? 그럼 인정. 말체제로가 기록관 엘리시아나 넣어줬으면 그거 인정. 박사붐! 박사붐 들어가 있잖아. 홀수 방민에 박사붐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역사고문 인정이죠. 그냥 바꾼. 자, 퀘스트를 깼습니다. 린린 선수는. 자, 지금부터는 타임어택이에요. 자충만 버려버리겠죠. 아니면 자충만으로 하나 잡고 그 다음에 바꿔끼고. 아, 이렇게 하네요. 본체로 자신감이다. 본체로 들어갈 것이요. 자, 과연 포스가 안 되나요? 영웅. 아, 죄송합니다. 쏘리. 코스를 못 봤네요. 아. 그럴 수도 있죠. 자, 뿔도조 양폭탄 흉포한 고철사단께. 이거는 뿔도조 좋고요. 자, 지금 촐리드 요자는 아직까지는 나올 타이밍이 아니에요. 왜냐면 손표를 좀 털어버린 다음에 쓰고 싶거든요. 투기장에 대한 얼굴 눈물과 같은 감염된 타워랜입니다. 그렇다면... 자, 얼굴은 불가사의 뽑아줍니다. 자, 이제부터는 반대로 솔라 선수가 적당히 난투각 보면서 필드 정력 압박을 해줘야 되고, 리닝 선수 2코스트 매턴 돌리면서 영능 눌러줄 거거든요. 선구자 셀리스티아. 자, 그 정리하면서 알레까지 써버리나요? 지금 상대 명치? 글쎄요, 저는 아직 진리악스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꾸준히 명치 까다가 오, 나중에 써도 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오오? 이거 씁니다. 아, 지옥절단기 돌진이니까 그냥 알렉 정리용으로. 아, 묘수입니다. 오, 이러면 또 경기가, 자, 경기가 좀 오래 걸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리고 신청글이 29명이 있는데 이분 다 못할 것 같거든요. 지금 한 번에. 자, 댓글은 여기서 막을게요. 분명히 이거 다 못합니다. 하다가 중간에 끊길 수도 있습니다. 댓글 허용을 막아놓겠습니다. 그래서 자충망. 근데 자충망 써도 강타까지 써서 본체로. 오, 이게 진짜 마린이랑 데스윙 때문에 게임이 원래는 이제 퀘스트 전사가 좀 좋은 상성이거든요? 근데 이게 은근히 비벼지고 있어요. 아, 못 잡았고요. 체력이 45나 있기 때문에. 자, 방패 올리기에. 물론 그래도 확실히 전사가 좋은 건 맞거든요? 아, 천리나. 아, 못 잡았어요. 자, 이런 보물 또 하나 갖고 옵니까? 아하! 보물 갖고 오면서 내 체력. 근데 이거 부체력은 좀 아프지 않나요? 오, 자루가의 왕관 한번 주는데 이 부체력은 좀 아프지 않나요? 그리고 여차하면은 린린 선수도 상대가 보물 두 장 갖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영원도둑 아잘리아 하나 갖고 오고 있을 거예요. 폭격 로봇. 아, 여참 죽었죠. 요거는. 근데 이거 이렇게 할 거면요, 그냥 교환하고 영능 했으면 그냥 살았거든요 본인이. 오, 들창코. 두 분 다 지금 약간 흥분하셨어요. 전쟁 로봇 초롱이 공성전차 아쉽죠. 그래도 공성전차가 좋지 않아 보일까 싶었는데 전쟁 로봇 뽑아줍니다. 오, 이 카드는 좋죠. 이 영능은 상당히 좋죠. 상대의 영능을 한번 상쇄시켜줄 수 있거든요. 자, 문제는 린린 선수가 이 필드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아요. 지금 정리를 굳이 하려면 영능으로 하나 맞히는데 그럼 얘가 하수인이 또 나오고요. 난투 써서 하나 정리하고 영능으로 하나 정리하고 그런 식으로 플레이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아, 과연? 뭐 누가 방패를 들고 중장갑을 입고 이런 건 있지만 죽은 졸라까지 결국은 다 이제 갑옷 입고 있거든요. 자, 진리악스까지 써주고. 약간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오메가 조리스를 쓰기 전에
실전 쓴 다음에 오메가 조립수를 쓰고 싶을 수도 있고. 여기서 어떤 카드를 뽑아야 이게 만약에 너무 길어지면 다음 판이나 다다음 터부터는 전사 금지 룰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건 제 진행자의 재량에 따라 마음대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하시죠? 자, 난투 썼고 남 카드는 1등상 릴린더스 입장에서 1등상입니다 자, 다시 영역소자 넣습니다. 오, 아파요. 자, 구릉이의 구울. 지금 손패를 쳐는 이유는 톨린의 숫자 쓰기 위해서요. 여기서 그게 아니라면 오메가도 쏟았을 텐데 지금 이거는 톨린의 숫자로는 이득을 보겠다. 그리고 영웅 잘 나왔습니다. 역겨운 것도 역겨운 건데 연승전이면 일단 로테이션이 빨리 돌아야 되잖아요. 오, 여기서 아잘리아 써버립니다. 이거는 톨린의 술장각을 본 거죠. 목으로 나왔고요. 사실 이거를 보고 방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어차피 방송하기 때문에 방풀인지 아닌지 확인할 바가 없어서 그냥 다 두 분 다 방풀 내도 된다고 했습니다. 아, 방밀만 6장이에요. 과연 린린 선수는 톨린 숫자 지금 쓸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붐지옥 절단기 미미로 내버린 녹슨 청소부예요. 근데 이건 좋은 게 필드 싸움에서 이거 봐라, 너 남 하나씩 정리할 거야. 근데 이 영능력이, 린린 선수 영능력이 너무 좋아요. 물론 박사범 영능력도 나쁘진 않지만 미미로 내버리 어미공포풀. 박미를 그러니까 이게 아니더라도 지금 본인이 갖고 와서 박미 있다는 걸 알거든요? 바쿠 탄 건 좀 아쉽죠? 여기서 박미를 바쿠 썼으면 참 좋았는데. 아니, 방풀이 아니더라도 아자리로 갔기 때문에 박미 있는 거 알 거거든요? 형 부대의 킹가드 부치드 위드 가능한가요? 3기어 대기긴 한데 오랜만에 써보고 싶어서요. 마음대로 하세요! 비치드 위드 홀스비치가 그게 되나요? 홀스비치는 일단 자, 기계박사 텔마 플러그를 말체자르가 넣어줬습니다. 이거 자, 난투 하나 더 나왔고요. 이건 어쩔 수 없이 기계박사를 제거하기 위해 공격할 때 써주고요. 폭탄, 이거면 잠깐만요. 폭탄을 맞았기 때문에 방패 밀쳐내기가 갑자기 급 약해집니다. 자, 모고르 영웅 써보겠죠? 탄장이 타기 때문에 고민되는데 스니디의 낡은 벌목기. 그렇죠, 여긴 야생이기 때문에 지원 명령 통해서 스니디가 나옵니다. 자, 린린 선수도 방면이 있긴 한데 지금 방어도가 없어요. 자, 이거 미미론의 머리에 영능으로 잡겠다는 얘기죠. 과연 근데 이것도 좋을 수 있는 게 상대 방면이 똥이 됐어요. 난투는 괜찮죠. 자, 승리 나가고 모든 아승이 랜덤으로 칩니다. 자, 과연 승리드 엉뚱이. 자, 그런데 지금 체력이 16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지금 솔라 선수가 기계색경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은근히 까다로운 아승들이 많거든요. 과연 영능 본체. 자, 일단 본체요. 자, 이거 랜덤이거든요. 엉뚱한 아수인이거든요. 엉뚱하게 치다 보면 본체 칠 수도 있긴 한데
아, 엉뚱하지 않았어요. 아, 이러면은 영능 박밀이 되죠. 폭발 보호막은 정말. 자, 들어오는 카드. 자, 어떤 카드가 나올까요? 죽음의 군주. 자, 손대. 가르게. 자, 한 턴 싸움이거든요? 이거 이제 한 장 남았기 때문에 탈진 들어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린 선수 다 버텼어요. 나한테 쓰나요? 나한테 써도 뭐가. 일단 하나 남기고 영능으로 본체 뒤에 들어가서. 아, 스니드. 자, 이러면 굴에 영능 되거든요? 굴 영능 쳐서 본체 들어가면 다음 턴 킬각 볼 수 있습니다. 오, 끝까지 아직 모르겠어요. 아직도 누가 이긴지 모르겠어요. 자, 영능은 과연 본체. 자, 체력 5 남았고요. 자, 탈진 데미지 이제 봤습니다. 방패를 못 쓰는 카드죠. 자, 지금 쓰게 되면 8장이니까 2장밖에 못 갖고 오거든요. 한 장은 털어내고 써야 되는데 폭격 로봇에 오메가 점수를 쓰면은 이게 한 가지 변수가 되는 거. 먼저 써도 진리학스 나오면 오, 고철장이 그렇죠. 얘가 본체를 공격, 아니, 공격했으면 얘가 방어를 쌓을 수가 있거든요. 어차피 근데 이러면은 난투 영능이 돼요. 일단 난투는 확정이고요. 아니면 어미공포풀의 영능을 쓸 수도 있지만 그러면은 방패 올리기 방패 죽거든요. 톨린의 돗잔? 여기서? 캐투자들을? 어차피 난투 영능하면 3코 남으니까 톨린 숫자 써야 된다는 거고. 자, 과연 스니도 여기서 나오는 카드가 중요합니다. 다리우스 크롤리. 자, 영능 과연 3분의 1! 와! 아, 이렇게 해서 린린 선수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아, 이거 린린 선수 몇 턴째 계속 본체 들어왔거든요? 와, 명경기였어요.